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신용카드도 갖고 하고 혹시 현금이 있을 일이 있을까 했고 이 달러를 이렇게 세 겹으로 접어갖고 이렇게 제 지갑에 넣어갖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역시 달러를 현지화로 바꾸려고 환전거래소에 갔더니 이 달러를 한번 접으면 한 5% 불리한 환율이 적용되고 제가 두 번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10% 환율을 나쁘게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몇 년 전에 반화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교들이 불안하니까 100달러 지폐를 막 이렇게 모으나 봅니다. 그래갖고 모아가지고 이제 유사시에는 은행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못 찾을지 모르니까 금고에다 이렇게 넣어놓는데 이 달러를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으면 오래 이렇게 밀폐된 금고에 넣으면은 달러가 상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접으면 불리한 환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동남아에는 화교가 많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타일랜드에 580만 명, 말레이시아에 520만 명, 그 다음에 필리핀에 한 80만 명, 인도네시아에 한 72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뭐 화교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는 않지만 화교에 대한 폭력 시위는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는 현지인을 우선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도 상인의 영향력도 강해요. 그러니까 화교로만 견해한 것이 아닌데 유독 인도네시아만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폭력 시위로 팍 폭발하는 거 보면 인도네시아와 화교 사이에는 아주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교는 지배 세력과 결탁해갖고 대대손손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인 사이에는 반화교 국민 정서가 팽배한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세계에서 화교가 발 못 붙이게 하고 쫓아낸 나라 세 나라가 있죠. 미국이 이제 1882년부터 1943년까지 Chinese Exclusion Act 해갖고 중국인 이민금지법으로 이제 화교가 못 들어오게 굉장히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재미있는 나라인데 베트남이 한때는 80만 명의 화교가 있고 굉장히 특권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똑같이 근데 탈탈 털리고 뭐 거의 보트 피플 많이 나왔죠. 근데 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화교에 대한 반감이 강한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 화교와 인도네시아 화교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화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중국집 운영하던 중국 사람들 이 정도인데 인도네시아는 다릅니다. 우선 진출 시기가 18세기 정확히 1700년대에 중국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배세력이라는 게 그 당시 1700년에는 지배세력이 화란의 동인도 회사였거든요. 철저히 인도네시아를 수탈했습니다. 동인도 회사인데 요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수탈하는데 착취의 중간자 역할을 화교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번영을 했고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한 다음에는 현지 정치 권력하고 결탁해갖고 계속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선 그 인도네시아 화교의 뿌리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화교 이야기는 저 책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동남아 화교 역사에서 잘 쓴 책입니다. 그 뿌리가 지금 푸젠성 있지 않습니까? 복건성, 푸젠성의 셔먼 상인들이 하여튼 중국의 아주 유명한 상이 됩니다. 광동성 상인 머지않게 푸젠 상인들은 주로 바다로 나갔답니다. 바다로. 일찍부터 동남아로 나갔는데 푸젠 상인들이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한송공이라는 저 사람인데 1673년에 푸젠성에서 태어나서 1700년에 자바의 동쪽 지방에 수라바야로 이주해 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 당시 인도네시아를 수탈하던 화란의 동인도 회사하고 협력하는데 중간 에이전트 역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당시 이제 화란의 배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유럽에서 동인도 회사로 향론이 이렇게 무역품을 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 인도네시아 섬이 수백 개고 향론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화란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동남아의 지역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 상인들하고 짝짝꿍 서로 이렇게 손발을 맞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다음해 여름에 이 인도네시아로 우리 화란의 상선단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뭐 향료 얼마큼 모아놔라, 중국산 도자기, 중국산 비단 얼마 모아놔라 그러면 요 중국인 화교들이 여러 개 중간 유통 역할을 한 거니까 뭐 인도네시아 현지인 입장에서 뭐 이
수탈의 대리인 역할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한시 가문도 이런 역할 때문에 동자바이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식민지에서 고위직을 많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2세에 가서는 플랜테이션이, 그러니까 화려한 동인도에서가 대규모 플랜테이션, 뭐 사탕수수 이런 걸 운영했는데, 여기에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 또는 농장 관리인 역할을 하고, 3세대에 가면 19세기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는 화란의 동인도에서가 땅을 그 외국인한테 팔았답니다. 그때 화교들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면서 플랜테이션을 운영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 5세대 가서 계속 번영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그거 이렇게 짝짝꿍이 잘 되니까, 그랬고, 뭐, 인도네시아 화교 중에서 사탕수수 왕, 금융 부동산을 이거 꽉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향료하면은 인도네시아 반다 제도가 아주 끝내줘야 됩니다. 향신료 중에서도 육두구라 있는 게 있는데, 저 사진에 보시 반다 제도는 이제 활화산이 아마 폭발하고 화산재가 덮은 산인데, 아주 토양이 독특해갖고, 저기서만 옛날에 육두구가 아주 품질 좋은 육두구가 났대요. 이거는 화란 애들이 이걸 실컷 하면 유럽 가면 200대, 300대로 뛰었답니다. 심하게 많아서 대열척이 와갖고, 돌아갈 때 9쪽 바닷속에 깨끌락하다 한 척만 가도 완전히 본전 뽑을 정도로 이 황금의 섬인 반다제대 육두구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이 화란 사람들이 수탈하고 현지인을 압박하고 학살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 사진은 하도 그 동인도에서의 압박과 핍박 견디지 못해서 현지인이 반발하고 봉기를 일으키니까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를 데려다가 동인도에서, 그 당시 화란은 일본하고 교역을 했거든. 사무라이를 데려다가 현지인을 진압하는 저런 과정입니다. 물론 진압 과정에서 현지인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막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화란 저 유럽, 저 친구들도 인도네시아 수탈하는 거 아주 나쁜 서양 사람들인데, 차이니스, 그리고 재패니스 사무라이라는 사람들 엉뚱 칼 갖고 와서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학대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차이니스 뭐 재피니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도네시아 화기가 번영하는 두 번째 요인은 철저하게 현지화를 했습니다. 그 아까 말한 한 그 송공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이슬람으로 개종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현지 이슬람 여자를 결혼하게 맹길고, 나머지 아들들은 뭐 어떤 중국성을 유지하면 그 철저하게 현지화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 이 생존 능력이 뛰어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1949년에 인도네시아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진짜 화란 사람들 치사한데, 다시 인도네시아를 재지배하려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저 수카르노가 그때 뭐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수카르노하고 화란 군인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카르노가 독립을 딱 해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인도네시아가 엄청나게 수탈당했다. 뭐 이제 내셔널리즘이자, 그러면서 우리 현지인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발전시키다. 그리고 화교가 너무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좀 현지인한테 재분배하다는 정책을 쌓았고, 스카노가 내건 정책 하나가 인도네시아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소매업을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면 화교 특징이 유통 잡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955년에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반둥회의가 그 열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1955년이면 중국이 주계장막소에서 국제적으로 엄청난 밀렸다 아닙니까? 우리 그 한국전에 불법 침략했다가 유엔에서 침략자를 낙인 찍어갖고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할 때니까, 중국이 이제 그 비동맹 그래갖고 뭐 인도네시아 인도 사살 꼬셔갖고 반동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스카로라하고 동남아 지도자들이 줄레를 압박해가지고, 야, 중국 보고 너 왜 동남아에는 화교들 보고 이중국 쪽을 허용하지 말라고 베이징을 압박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카르노 생각을 인도네시아 화교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교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죠. 이중국적을 허용하라면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남든지 그러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한 10만 명의 화교가 귀국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인도네시아 측면이나 중국 측면이나 이게 윈닝 게임이 아니라 둘이 손해보는 게임이에요. 그 수아르토 생각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화교 어떤 그 부자들이 좀 중국으로 가지길 원하는데, 이런 부자는 안 가고
어렵게 사는 그, 이, 저소득 화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 화교들만 이게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의 푸젠성의 발리타운이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 가면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발리말을 쓴대요. 그때 이제 중국으로 귀국한 사람이고, 화열 때리려면 완전히 때려야 되는데, 반쪽만 때린 거예요. 대도시에 돈 많은 거상 화교는 안 건드린 거예요. 그만큼 화교가 인도네시아 정치 세력하고 뿌리 깊게 손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하르토, 스카노 다음에 스하르토 대통령이 있는데, 이 화교들이 정치 세력으로 얼마나 긴 안목을 갖고 손을 잡냐면, 군부 엘리트 중에서 아, 클 것 같은 사람한테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1950년대 스하르토 중령이 자바에 주둔하고 있을 때, 린샤오량이라고, 지금 뭐 산림그룹 하면 인도네시아 최대 그 재벌인데, 린샤오량이 그 이 스하르토 중령이 있는 부대에 식량을 대주고 의약품을 대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스폰서를 한 겁니다. 스하르토 장군이 쿠데타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권력을 딱 잡으니까, 린샤오량이 고마워 죽겠군요. 뭔가 보답을 해야 되니까, 인도네시아 밀가루를 독점적으로 가공하고 판매하는 특권을 준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먹는 게 쌀 아닌 밀가루인데. 그래갖고 그 스하르토 대통령 시대에는 산림그룹이 인도네시아 최고의 재벌이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약간 디클라인 하긴 했지만 아직도 무시 못할 재벌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한 6천만 명의 화교가 있는데, 동남아에 4천만 명의 화교가 있고, 전체 동남아 인구의 한 10%인데, 이 화교들이 동남아 경제 3분의 1을 장악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유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심각해요. 인도네시아는 4%의 화교가 인도네시아 경제 80%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교는 어떠냐? 우리나라 화교는 참 그냥 생활형, 생계형 화교입니다. 화교 역사를 보면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원세계가 청나라 군대를 데리고 한반도에 올 때 청상들이 따라왔어요. 청나라 상인들이 따라와갖고 한때 화교가 많을 때는 1944년 아이러니하게 일제시대에 화교가 많았어요. 일제시대 그 일본이 중국하고 중일전쟁 싸울 때거든요. 화교가 한 7만 명 정도 있었는데, 우린 화교하면 이제 중국집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화상이라 그래갖고, 중국 상인들이 우리나라 토목 직물 거래를 아주 굉장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산둥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둥성이 세계 최대 채소 산지입니다. 그 당시 조선에는 일본도 그렇고 채소가 이렇게 종류가 많지 않았대요. 근데 산둥성 가면 엄청나게 수천 가지 뭐 채소가 있기 때문에 산둥성의 농부들이 조선에 와갖고 채소를 키워서 뭐 고추, 마늘을 공급하고, 그다음 화교가 중국집만 한 게 아니고 뭐 양복점, 이발소 이런 것도 경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명동성당이 우리나라의 벽돌 건물 아닙니까? 지진 벽돌 건물인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벽돌 문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성을 돌로 쌓았거든요. 집도 벽돌로 짓지 않았잖아요. 만리장성 가보면 벽돌로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동성당을 지을 때 그 중국의 화공, 중국 노동자 벽돌공이 와서 명동성당을 지을 정도로 하여튼 뭐 이렇게 이 비즈니스나 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화교가 왔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화교들이 남아 있었는데, 1976년 3만 2천 명을 정점으로 화교들이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 떠나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60년에는 약 2,400개 중국집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거의 95%가 화교가 운영했는데, 뭐 요새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집은 뭐 제가 생각해 10%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일단 화교는 그 중국에서 살기 힘드니까 온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조선도 이렇게 뭐 열악했지만 그래도 산동성보다는 임금이 한 두 배 이상 비쌌대요. 그러니까 노동력 제공하러 벽돌공들이 오고,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정치 권력하고 결탁하는데, 우리나라 화교는 전혀 정치 권력하고 결탁 안 하고 오히려 정치 권력의 압박 그런 거 받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체 우리 기업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어떤 화교 비즈니스, 화교 비즈니스는 뭐 금융 부동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플란테이션, 이게 화교들이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참 이 화교 역사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는 그냥 번창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